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름길도 없다.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름길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지름길로 가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지름길이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오페라 가수 비버리 힐스의 말이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갈만한 가치 있는 곳에는 지름길이 없다. 네, 고난과 역경,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귀한 열매를 얻었을 때 그 가치가 더 커지고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힘들지만 가야 할 곳은 어디일지 함께 생각해볼까요? 사연의 숲에서 찬양을 부르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조은아 권사님께서 모든 힐링타임 청취자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가 하는 생각을 보내면서 감사의 은혜를 나눕니다. 얼마 전 토요일에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점심을 먹고 왔다는데 4일 후에 그 친구가 확진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터라 다니는 직장에 말씀을 드리고 퇴근하여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데 왜 그리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는지요. 너무 신경을 쓰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마침 교구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기도 부탁을 드렸고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가족 모두 이름을 부르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며 또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쯤 모두 음성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아 정말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요즘 더 조심하고 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는 한 주였답니다. 잠시 연약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신청합니다. 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조은아 권사님, 정말 걱정 많으셨겠어요.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이 시기를 가장 잘 버티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다시 한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힐링타임을 들으시는 모든 가족분들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안전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서로 기도로 힘썼으면 해요. 주님께 더욱 기도로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이길 기도합니다. 찬양 선물 띄워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네, 두 번째 사연은 김혜수 교구장님께서 김보라 성도님께 보내주셨네요. 산국교회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성도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기쁩니다.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지만
곧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교구 순장님들, 교구의 모든 순원님들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상곡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김보라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사교구의 모든 순장님, 순원님들 그리고 힘내시고 함께해요. 신청곡 선물해드릴게요. 요즘 자주 들으시는 찬양인데요. 들을수록 은혜가 더더더 커지는 찬양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사랑하는 힐링타임 가족 여러분, 스티븐 킹과 비버리 힐스의 말처럼 소망을 두시는 곳에 어떻게 향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삶에 분명 지름길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쉽고 편한 길이 있을까? 묵상해 봅니다. 조금은 어렵고 답답한 길일지라도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천천히 올바르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올바른 방향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시간,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